자기야, 자기야. 응? 우리 여행 갈까? 뭐? 이 시국에 여행을 가자고? 미쳤어? 어?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적인 생활 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함께 여행을 가자는 그런 위험한 발상을 할 수 있냐고! 아, 그럼 가지 말... 그래도 가고 싶다고? 방금 내 말을 대체 뭘로 들은 거야? 아니, 자기야, 가지 말자고. 뭐? 이런 시국으로 인해 위축되고 있는 관광산업과 지역사회를 위해서라도 안전한 코로나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면서 여행을 다녀올 필요도 있는 법이라고? 자기야, 나 그런 말 한 적 없... 오케이, 알았어. 자기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야 어쩔 수 없지. 아니, 자기야, 귓구녕이 처막혔나 본데. 그럼 자기야, 내가 지금 카톡으로 커플이면 한 번쯤 가봐야 할 여행지 50선 공유했거든? 그 중에서도 내가 특히 가보고 싶은 곳 10곳 정도 표시해뒀으니까 자기도 따로 더 가고 싶은 곳 있는지 검토해보고 각 여행지 간 거리 및 교통정보 파악해서 도출된 정보를 토대로 가장 최적의 동선과 합리적인 가격의 숙소를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내가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맡을 테니까 자기는... 근데 자기야, 자기가 공유해준 여행지들은 하나같이 사람 엄청 붐비고 누구나 다 아는 핫플밖에 없잖아. 그게 뭐 어때서? 원래 여행은 유명하고 인스타에 사진 올리기 좋은 핫플레이스만 가는 거 아니야? 에이, 자기야, 요즘은 핫플보단 스플이 대세라고. 스플? 그게 뭔데? 스리랑카 플라즈마? 아이, 뭔 스리랑카 플라즈마야. 스페셜 플레이스라고. 스페셜 플레이스. 스페셜 플레이스? 그게 핫플이랑 뭐가 다른데? 핫플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유명한 관광지라면 스플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숨은 관광지, 나만의 특별한 관광지라고 할 수... 참나, 스플 같은 소리 안 해. 안 유명해진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어허, 또 여행에 여자도 모르는 여알못인 거 티내는구만. 그럼 넌 뭐 여행에 대해 나보다 얼마나 잘한다고? 자기야. 뭐? 내 직장이 어디지? 어디긴 어디야. 한국관광공사지. 아, 알았어. 계속 씹으려봐. 자, 그럼 한국관광공사 다니는 남친이 직접 추천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숨은 관광지 스페셜 플레이스 삼성! 들어봐서 별로기만 해봐. 네 앞니 망치로 부술 거야. 자기야, 뭔 그런 폭력적인 농담을... 성심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스페셜 플레이스는 바로 전북 순창군 최계산 출렁다리! 최계산 출렁다리? 그게 뭐야? 진짜 처음 들어보네. 최계산 출렁다리는 적성 최계산과 동계 최계산으로 나뉘어진 최계산을 하나로 이어주는 최고 높이 90m의 산악현수교야. 높은 상공에서 흔들리는 다리의 스릴감과 광활한 경치를 즐기면서 인스타에 올릴 인생샷을 남기고 싶다면 꼭 가봐야 할 스페셜 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지. 와, 최고 높이 90m? 엄청 높다. 그치? 높은 만큼 얼마나 스릴 있고 경치도 좋은... 자기야, 응? 나 고소공포증 있는 거 잊었어? 아... 그랬나? 잠깐! 아직 두 개 더 남았다고! 자, 두 번째 스페셜 플레이스는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홍제유연! 홍제유연? 이름만 들어서는 진짜 뭐 하는 데인지 짐작도 안 가는데? 홍제유연은 서대문구 유림상가 지하에 꾸며진 미술관인데 빛, 소리, 색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예술 공간이라고! 빛과 색감,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가서 작품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무조건 인생샷을 건질 수 있는... 자기야, 응? 나 지하실 공포증 있는 거 잊었구나? 뭐? 그런 소리 들은 적 없... 됐어, 기분 다운됐어. 잠깐! 아직 하나 남았잖아! 이번 관광지는 자기도 무조건 좋아할 거야! 내가 진짜 다 걸고 맹세할게! 진짜야? 네 던파 아이디도 걸 수 있어? 아... 그것만 빼고... 알았어! 걸게! 건다고!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리는 스페셜 플레이스는 대구 중구에 위치한 수창 청춘 맨션! 그게 뭐야? 와르르 맨션 같은 건가? 수창 청춘 맨션은 정말 말 그대로 와르르 맨션 마냥 낡았던 폐건물을 젊고 예술적인 감각으로 꾸며낸 종합예술 전시관이야. 다양한 감성들을 느껴볼 수 있는 예술작품 전시회는 물론 여러가지 공연도 진행된다고. 게다가 관람 비용은 무료! 무료로 이런 문화예술 체험은 물론 인스타에 올릴 감성 넘치는 사진까지 찍을 수 있다니, 이거 완전 개이득이잖아. 와, 그래? 무료라고? 이건 진짜 좀 끌리긴 한다. 그치 내가 뭘 했어. 좋아할 거라고. 근데 내가 예술 공연 공포증 있는 거 얘기 안 했나? 아니 그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세상에 그런 공포증이 어딨어. 시끄럽고 앞니 딱대. 자기 아까 내가 열못이라고 하니까 빈정상에서 어거지로 계속 태클 거는 거지. 그치? 자기야, 내가 설마 남친이 추천해주는 여행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남친 앞니를 부수는 그런 인성 파탄자겠어? 자기야... 어머머, 자기야, 이렇게 전체 리스트로 보니까 자기가 말한 것 말고도 갈만한 데 엄청 많다. 그냥 진작에 이걸 보여주지 그랬어. 그러게 말이야.